자, 마감 결과 살펴보도록 하죠. 현재 코스피는 2267.15포인트, 2.5% 하락하면서 장이 마감이 됐어요. 아, 좀 많이 빠지면서 좀 하락이 됐네요. 자, 코스닥은 마감 결과는 21포인트 빠졌습니다. 792.66포인트로 오늘 시장을 마친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마감 결과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좀 다음 주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얘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서상용 팀장을 현재 전화를 연결을 해봤는데요. 잠시 해볼까요? 아니면 바로 연결해볼까요? 예, 서상용 팀장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기에는 좀 주식시장의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너무 약해서 예,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지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식시장이 급락한 요인은 크게 보면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첫 번째는 뭐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특히 트위터 이런 쪽들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정말 잘 나왔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이거는 이미 시장은 실적들이 잘 나올 것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뭐 의심스러운 내용들이 나오면 매물이 나오는 그러니까 악재에 민감해버리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 초반부터 한 1% 정도 시간의 선물은 미국의 시간의 선물은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거기에 좀 부담을 좀 갖고 있었고요. 팀장님, 그 의심스러운 요소가 어떤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네. 저런 거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성장률 자체가 네. 이익 성장률 자체가 정돼버린 거. 그 다음에 뭐 애플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아이폰 12 시리즈를 기다리면서 버티고는 있었지만 시장은 그거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네. 내용들이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장이 지나가면서 더 밀렸던 요인은 미국 대선이에요. 네. 그렇죠. 일단은 지금 현재 연도사 결과를 보면 그 1%에서 5% 사이로 많이 좁혀졌어요. 네네네. 평균으로 보면 한 8% 정도 차이 나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어제 오늘 정도로 이제 발표한 그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거의 1%에서 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제 붙어버린 거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전 투표율이 지금 8천만 명인데 그 중에 우편 투표가 5천만 명. 네. 근데 우편 투표는 민주당 당원들이 민주당 지지층들이 훨씬 많은 많을 거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11월 3일 날 현장 투표에서 공화당 지지층들이 투표를 더 많이 하겠죠. 네. 그러면은 개표 결과 초반에는 당연히 트럼프가 승리하는 걸로 나오면서 우편 투표가 이제 개봉이 되고 그거는 보통 한 3일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면 트럼프의 당연히 불복 선언이 나오는 거고. 이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그러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선 전후로 해서 원래대로라면 대선 전까지 불확실성이 있다가 대선 이후에는 대선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지수가 반등하는 그게 이제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 그 여론조사 결과가 일부 나오니까 미국의 시간의 선물이 낙폭을 더 키우면서 2% 넘게 급락을 했어요.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같이 빠진 거죠. 더 나아가서 일부 해외 쪽에서는 미국의 이제 주말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9만 명이 넘을 거다. 네. 코로나의 확산은 너무 불가피하고 그러면 만약에 바이든이 된다 하더라도 경제봉쇄는 불가피하다. 이래버리니까 정말 나쁜 소식들이 한꺼번에 예유되면서 알려지기는 하지만 네. 그러면 낙폭이 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최악의 시나리오에 근접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이런 부분이 지금 투심을 굉장히 얼어붙게 만들었다는 말씀이신데 네. 여기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음 주 예, 가장 뭐 다음 주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 다음 주는 11월 3일 날 대선이 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변동성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아니라 불확실성을 더욱 키운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시장의 변동성은 너무 커질 수 있어서 당분간은 대선 전까지는 좀 이렇게 종목별로 개별 종목별로 위아래로 흔들리는 그런 과정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들 중심으로 해서 당연히 지금 수급을 보면 네. 외국인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는 이유는 이런 불확실성이 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이 불확실성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거는 나쁜 게 아니라 불확실성인 거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추이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을 선언하게 되면서 우편 투표가 이제 정당성에 대해서 대법원으로 가게 되면 그게 한달 정도가 걸리거든요. 아, 또 그러면 길어지네요. 예. 한달 동안 너무 길어지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은 투자 심리는 너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일단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이제 이게 뭐 일주일에 끝날지, 보름에 끝날지, 한 달에 끝날지 이걸 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너무 힘들죠, 그러면. 대신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매일, 다음 주는 저희가 이제 세미나가 많이 없어서, 네. 다음 주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그 채널K에 출연을 하니까 네. 아침에 이제 많이 그 청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때 말씀을 많이 해주시겠다는 의미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불확실성, 이런저런, 지금 이제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봤었던 불확실성이 오늘 뭐 마감 무렵에 다 지금 적용이 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 지수도 추가적으로 좀 낙폭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엔 또 아침에 또 자주 뵐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